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. 여러분들이 같이 살고 있는 자녀부터 남편, 우리 게 아닙니다. 본인 게 아니에요. 제가 어딨다가, 세상 사고, 이제 교통사고 나고, 결혼하면서 교회를 안 나왔거든요. 한 몇 년을.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서, 나 울었어요.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. 왜 안 나오냐고. 그랬더니,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동성이, 그거 네 거 아니라고. 지금 네가 흐르고 있는 그 눈물이 그 영혼이 불쌍해서 우는 건지 아니면 너가 너만의 어떤 틀을 짱해서 이제 결혼했으니까 남편이랑 같이 이제 교회도 오고 싶고 같이 교회 생활도 하고 싶고 이런 이렇게 내 틀에 짜져 있는 거에 맞춰주지 않으니까 네가 그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렇게 성령이 나한테 음성을 주셨는데 갑자기 흐르고 있는 눈물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. 아, 이 사람 내 거 아니구나. 근데 내 거 있냐? 내 거 내게 소유 있냐? 남편이고 뭐 그렇게 생각했던 게 참 부끄러웠던 때가 있었습니다. 이 깊이의 신앙길이 들어가려면 자, 삶 속의 고난, 또 역경을 우리 노인옥 권사님이 통과했습니다. 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. 우리 오충건 집사님 사고 나서 정말 힘들어할 때 하여튼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강구해서 여기까지 왔어요. 그리고 세 자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믿음이 반석에 서 있습니다.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님 하는 일에 정말 헌신하는 자녀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.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날 겁니다. 할렐루야. 주님의 은혜입니다. 주님의 은혜입니다. 아멘.